예, 2019년 오늘이 01월 14일입니다. 14일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하려고 해요. 영어 수학 코딩을 합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기존에 보면은 영어 수업 따로 있고 영어 선생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과 그리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곧 아마 학교에서 코딩 수업도 하겠죠. 근데 이걸 다 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 각기 다른 선생님이 지도하고, 그죠? 또 학교마다 다른 선생님, 학교마다 다른 선생님이 지도하는. 그리고 또한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및 대학 과정 역시 각기 다른 선생님이 각기 다른 과목을 지도. 그러니까 영어 수학 그리고 코딩만 영어 수학 코딩 전국에서 영어와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과 코딩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거의 만 명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 및 코딩을 지도하는 거죠. 각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지도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뭐 좋은 거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초. 이거는 영원히 아마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몇 가지 아주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뭐냐니까 사실상 영어와 수학과 코딩 및 코딩은 사실상 한 과목, 하나의 과목입니다. 하나의 과목.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영어의 논리적 구조의 논리적 구조와 수학의 구조 그리고 코딩의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같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영어의 논리적 구조, 영어 학습의 논리적 구조. 영어는 뭐 영어라 그러면 뭐가 있죠? 뭐 명사, 뭐 형용사, 뭐 to 부정사니, 뭐 동명사니, 뭐 ving 동명사,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런 개념하고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은 뭐 집합이라든가 함수, 뭐 그리고 뭐 명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삼각함수, 기하, 대수 이런 것들이고 코딩이라고 하면은 코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변수를 지정한다거나 혹은 루프문을 선언한다거나 혹은 뭐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이 이것이 코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좀 다른 같지 않아요? 서로 다른 느낌이 좀 다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상 요 세 가지가 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각기 다른 용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과목이라는 거예요. 영어와 수학과 코딩.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니까 저는 이 세 개의 과목을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구조를 아마 대한민국의 다른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걸 다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세 개의 산을 다 가본 사람이잖아요. 세계의 산을 다 가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나 이 산 꼭대기에나 저 산 꼭대기에 다 같은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하기로는 이걸 하나의 어떤 논리 구조로 영어, 수학 및 코딩을 설명하고 더 바람직하기로는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부터 쭉 대학까지 한 사람이 설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 한 명이 어떻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아시안 합해서 10억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명의 선생님이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9개국의 10억 인구죠. 10억 학생들입니다. 학생 인구를 지도. 이게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있고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10억 뷰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일방향입니다. 일방향. 선생님이 얘기하고 학생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학생으로부터의 피드백이, 물론 유튜브도 댓글 달기 기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향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와요. 스크린바 같은 게 대표적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쌍방향입니다. 성격이 강. 스크린바로서 뭐가 이것이 가능하고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밑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스크린바가 유튜브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팀 GPT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영어와 수학과 코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친 EMC라고 하는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 EMC라고 하는 과목은 이 세 가지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코딩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코딩의 패러다임. 코딩의 패러다임이 이전에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그래요. OOP에서 현재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으로 전환하고 하는 시기. 이거. 그리고 FRP로 이것이 어떤 의미냐니까 FRP에서 F는 Functional입니다. Functional Programming은 이거는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굉장히 아름다운 수학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수학인데 여러분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수학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왜 2 더하기 2는 4죠? 2 더하기 2는 4지만 4는 2 더하기 2가 아니에요. 더하기 2가 아니라. 2 더하기 2가 무엇인가 풀어보라고 물음표를 하면 여러분들은 정답 해가지고 예, 정답 4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가 무엇이냐? 4가 뭐예요? 이렇게 물음표를 하게 되면 예, 정답 하면서 2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안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니까 2 더하기 2라는 표현보다 4라고 하는 표현이 더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은 단순하게 하는 거죠. 단순하게 하면 정답이 되지만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수학의 기본이에요. 수학의 기본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그대로 코딩에 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서 구현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해를 못할 거고 수학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해를 못할 거고 영어를 오래 한 분도 이해를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게요. 뭐냐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수학이 된다고 하는 수학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코드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코드 최적화. 이걸 코딩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코드 컴퓨터 코드를 주술주술주술하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막 코딩을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뭐라고 막 적고 뭐 if 문장도 뭐 물론 펑셔널에 if 문장은 없습니다만은 뭐 터널이 해가지고 터널이도 들어가고 뭐 터널이라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이걸 내가 한 코딩이란 말이에요. 이 코딩을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최적의 코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가 가능하게 되고 컴퓨터에 의한 최적화 컴퓨터에 의한 코드 최적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OOP 프로그래밍에서는 컴퓨터가 내가 작성한 코드를 최적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코딩 최적화라는 것 컴퓨터가 내가 쓴 코드를 분석해서 보다 완전한 코드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2-2라고 적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4라고 코드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상상을 초월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하잖아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장점 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코딩이 좀 간결하다. 코드 수가 짧아진다. 다음에 뭐 논리가 명확하다. 그리고 immutable mechanism. immutable mechanism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의 프로그램의 스테이트 관리라고 하죠. 그죠? 스테이트 관리가 좀 더 쉬워진다. state management가 용이하다. 등등이 용이하다. 이런 것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점이 뭐냐니까 코딩의 자동화가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까지 가능. 코딩의 자동화. 그러니까 지금 OOP에서는 사람이 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코딩을 협업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가 코딩을 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이고 강력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무엇이지 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학이 있어요. 수학에서 왔으니까 그럼 수학 수업과 수학의 우리 초등 과정 중등 과정에 보면은 수학 수업들 보면은 이미 우리가 영수통합 알지브라 1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초등 이게 3년 차죠. 초등 3년 차에 알지브라 1 초등 4년 차에 영수통합 그리고 중등 과정에 영수통합 2A, 2B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어와 수학을 통합시켜서 공부를 강의를 한 거예요. 요거 이 수업들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뭐냐니까 팀칩피트 준비하는 것은 영어와 수학의 하나로 통합했던 이 수업들을 코딩까지 같이 합쳐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지금 이 강의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 그죠? 이게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수학 수업과 새로 영수를 통합시켜 놓은 이 수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텐데 여기다가 지금 9번 하는 게 뭐냐니까 현재 팀 주피트의 작업 팀 주피터의 작업은 이전에 녹화한 영수 통합 과목 그죠? 알지브라 뭐 1 과목, 2 과목 요 과목들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하는데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하니까 스크린바 기반으로 재구성합니다. 스크린바 기반으로 재녹화 다시 녹화하는 거죠. 유튜브죠. 그죠? 유튜브의 영수통합 과목을 스크린바 기반으로 재녹화하면서 뭘 하느냐 하니까 코딩을 다시 결합하는 코딩을 기존 영수통합 과목에 부과하는 추가해서 결국 뭘 만드는 EMC를 만드는 거예요. EMC라고 하는 것은 English Mathematic Coding 요 세 가지를 합친 하나의 과목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하냐니까 중등 3년차부터 초등 3년차부터 해서 대학 교양 수준까지 8년 분량이죠. 7, 8년 학습 분량을 이걸
대략 4년, 5년, 6년 분량으로 줄여서 6년 분량으로 압축해서 녹화를 진행합니다. 요것이 진행을 저희가 아마 이 4반기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거예요. 요게 완료가 되면은 상당히 재밌는 게 완성이 됩니다. 뭐가 완성되냐니까 한 사람이 기존에 물론 이제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만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 코딩 각각을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죠? 여기다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뭐가 플러스 되냐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되는 것이 추가되는 것. 한 명의 선생님이 그죠? 영어, 수학 및 코딩을 모든 학교 을 각급 학교 모두에 대해서 각급 학교 모두에 대해 제공 시 추가.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은 지금 요 수업은 당연히 학교에서 받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의 더 옵션을 즐길 수가 있게 되죠. 어떤 거냐니까 한 선생님이 영어 수학 코딩 모두를 초중고 및 대학 각급 학교 모델에 대해 제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같이 기존에 있던 수업에다가 하나의 효용을 더 추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요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 명의 선생님이 한중일과 아시안 9개국 10의 인구 학생 그죠? 학생 인구 모두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여기에 yes가 됩니다.